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파이럴 캐츠 타샤 꾸레미입니다. 안녕. 오늘 스튜디오에 또 물건이 배달이 왔어요. 네, 맨날 택배에서요. 택배밖에 안 오는 것 같아 맨날. 그러니까 얘 사무실에 있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택배가 매일매일 와. 그저께는 게임클에서 왔었지. 맞아요. 계속 상자가 쌓여가지고 처리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치만 그래도 선물 감사합니다. 어디서 와갈게. 오늘은 박스부터 이게 딱 써있어요. 블리자드라고 로고가 딱 박혀있는 박스가 왔어요. 저희도 사실 이 안에 지금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같이 열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리자드에서 이번에도 신맨님 선물까지 같이 챙겨주셨어요. 오, 요 근래 신맨님 선물 챙겨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옛날부터 같이 보내줬어요. 아 맞아, 블리자드는 그랬었어. 다른 회사들은 아니지만 블리자드는 언제나 신맨님을 챙겨줬어요. 아무튼 박스 한번 구경시켜줘요. 야 이거 엄청 커. 얘는 약한 척 하지 마세요. 약해요. 저도 안 무거운 거 알고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잘 안 들어줘서. 지금 블리자드에서 왔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박스가 왔습니다. 자, 하나씩 까보죠. 예. 나왔던 라그나로스 아 장패드 200분 한정으로 먼저 선착순으로 드렸던 그 장패드인 것 같아. 불이 번쩍번쩍 들어오는 거 어디 볼까? 신매님 USB 어댑터 주세요. 신매님 그리고 코드도 가져와요. 여기 이거 이거 땅 꽂아서 스위치가 있겠지. 혹시 어두워져야 되나?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충전이 돼야 되나? 이거 뭔가 안에 들어있을 만한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닌데? 안 들어와. 아, 그거 깍 보자. 깍 설명서를 보자. 아, 여기 있다. 맨 밑바닥에 있었네요. 우선 무선 충전 마우스 패드. 핸드폰 빨리 줘보세요. 어, 충전된다. 오? 충전된다. 오! 오! 신맨이 쓰라고 주는 거네. 전혀 불타지 않습니다. 불도 안 들어옵니다. 아니 분명히 담당자가 이거 불탄다고 그랬는데? 에이씨 낚인 것 같아요. 누구야 누구? 이스포츠 팀에 아니에요. 다음 타자! 요거는 무엇인가? 우리 갤럭시 6 엣지. 짜잔. 오! 오! 와 오, 오자 엣지! 귀여워! 이렇게 손을 넣고 이렇게 하고 자는 거. 우와! 야 니네 이거 까봤자 네. 한 이틀 쳐다보고 안 쓰잖아. 저 사무실 책상에 쓸 거예요 낮잠 잘 때. 맞아요. 그렇게 저기 쌓여있는 애들 한 50명 돼요. 오, 편집까지. 이거 무슨 뭐가 있어? 어, 사이즈가 써있는데요? 95? 95라고인가? 옷인 것 같아요. 네파인데? 그냥 브랜드 아니에요? 다른 브랜드? 어? 어 여기 블리자드라고 써있는데요? 아니, 뭐야, 이게! 블리자드라고 써있으면 블리자드 거예요. 아, 아니, 여기 끝에 블리자드라고 요만하게 달아. 잘 안 보임요. 어, 가격표도 이렇게 했어요. 149,000원. 비싸네. 감사합니다, 블리자드. 나 진짜 갖고 싶었던 게 하나 있어. 울트라 리스크 모자. 어? 어? 어 언니 다른 거다. 어? 언니 얘 뭐예요? 스타크래프트 같은데? 네, 이거 커맨드 센터. 커맨드 센터. 오! 마린이 붙어있어요. 어, 난 다른 거야. 이거 이러다가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어 언니는 테란이네요. 그러면 신맨님이 프로토스인가? 아 그렇겠네. 신맨님 진짜 짱구하다. 뭐 해봐야 잘 것 같지. 빨리 해. 우와 우와 사장님 옷이에요. 와 나한테 입으면 사장님이 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래도 따뜻하게 따뜻하게 겨울 보낼 수 있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따뜻하게 진짜 따뜻해요. 아 그래? 나도 입을래. 오 좋다. 아무튼 다음 거. 다음 거. 오 나도 이거 불 타는 거. 불타는 줄 알았던 마우스 패드 라그나로스. 아 진짜 불 들어오는 건 줄 알았어. 담당자분이 장난을 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신맨님의 것입니다. 어 신맨님은 어, 다른 게 들어있어. 110 사이즈? 어 여기 110 사이즈라고 써있어요. 아 못 입어요. 115부터 되나? 아니요 115도 못 입어요. 120? 어? 저는 120, 130 정도 돼야 돼요. 너무 커. 신맨님 그럼 가슴 둘레가 130이에요? 135 정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린애 키 정도. 아 신맨님 그것도 웃기잖아요. 너 방금 말한 거 되게 이상하게 말했다. 되게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했는데 그래요. 네. 그만 말해. 네 알았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입어봐요.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드릴게요. 야 그래요. 삼형제다 삼형제. 똑같은 거. 그리고 어 이거 똑같은 거야. 불타는 줄 알았던 마우스패드. 어쨌든 매년 이렇게 선물 챙겨줘서 감사합니다. 신배님 것까지 챙겨주시고 완전 블리자드. 어? 귀여워다. 스타크래프트 카드 뭐야, 뭐야. 피규어. 헐. 야, 어, 뭐지? 니네, 왜 야. 인형이 아님? 야 나 대표야. 피규어가 더 좋은 거 아님? 왜 아닌 듯? 아 아니 귀여워 귀여워. 근데 귀여움요. 신배님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뭐지? 뭐 LED 어, 그런 거 같아요. 어? 뭐야 이거? 어 LED 램프래요. 우와. 우와. 뭐야? 나도 이런 거지. LED 우와. 램프. 아 젊은이 완전 귀여워. 사람들한테 보여줘. 야 너 지금 부러뜨린 거 아니야? 아니 원래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어? 그런데 얘가 원래 덜렁거리고 있었어요. 맞아 맞아. 야! 아까... 내 거 있어. 아니 아니 아까부터 그랬어. 발바닥이 흰색이잖아 임마. 아 그니까 여기가 영상... 이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했던 애인데 록타이트 붙이면 돼요. 저희 록타이트가 있으니까 쉽게 할 수 있어요. 일단 누워있으렴. 와 얘도 있다 얘. 이건 여긴 거 같아요 딱. 오. 뭐가 왜 이렇게 내가 단속을 왜 이렇게 또 이러지? 온. 아, 분리된 부분의 규격에 맞는 리튬 건전지를 넣고 역순으로 조립해주세요. 리튬 건전지가 필요한가 봐요. 감사합니다. 어, 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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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이거 색깔 바꾸는 거, 그럼 리모컨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아, 됐어요. 리모컨은 하지 마요. 다 올려서.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아니, 내 거야. 싫어. 아, 한 번만 해보자. 싫어, 싫어, 싫어. 아, 한 번만. 누구 선물 줄 수도 있는데 싫어요. 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위에다가 정리해서 한 번, 시간 한번 찍죠. 한 번만, 한 번만. 싫어, 싫어.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싫어. 아, 너무 해보고 싫어. 싶어. 싫어. 한 번만 해주세요. 싫어. 아, 이거 해, 빨리. 아니, 이거 한 번만 해볼게. 싫다고! 싫어! 안 해! 없어! 한 번만! 된다고,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어쩔 수 없어, 혜민이 앞에서. 혜민이 옆에서, 혜민이가. 자, 혜민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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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드. 부드럽게 변화. 오! 파티, 아, 아. 할게요. 파티 모드 가동. 따뜻하고 포근한 연말 보내실 수 있게. 신배님을 위한 전리품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보내줄 거 내일은 왜 뭐? 아 스페셜 캡슐을 위한. 아 알았어요. 파티 모드 가동. 따뜻하고 포근한 연말을 보내실 수 있게 신배님을. 아 저기 너 바보 아니야? 다시 할게요. 파티 모드 가동. 따뜻하고 포근한 연말을 보낼 수 있게 스파이럴 캡슐을 위한. 든든하게 아즈로스 퍼프룰루고요. 시공의 폭풍 선술집 성역과 전장을 지켜주시며 블리자드 게임을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멋진 앞으로도 멋진 콘텐츠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재미를 선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주사위의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라고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드림. 예, 여러분 오늘도 재미없는 저희 컨텐츠 많이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재밌어질 테니까 앞으로도 기대해주세요. 이게 태어나길 재미없게 태어나서 조금 이제 바꿔보려고. 아 노력 중이에요. 재밌어지는 건 조금 무리일지도 모르겠지만 편집자님 부탁드려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면 이거 하나 드림. 불타는 건 줄 알았던 마우스패드 드릴게요. 오늘도 이렇게 스파이럴 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지금 5만 명이 진짜 저기 한 진짜 이제 한 3,000명? 2,000명 정도만 더 오면 되지. 5,000명. 이번에 게임콘에서도 이렇게 많이 오시긴 하겠지만 혹시라도 저희 이번에 영상 그냥 보고만 가시는 분들 있다면 꼭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재밌는 콘텐츠로 보답할 테니까 꼭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제발요. 구독, 좋아요 제발 눌러주세요. 우리가 영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구독, 좋아요로 외치자. 시작!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많이 많이 와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팀빠. 안녕. 안녕.